이번에는 3차원 어레이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MP 어레이에서 써져 있죠. 3D 어레이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스퀘어 브라켓이 세 개가 있으면은 3차원 3디멘셔널 어레이가 되죠. 이 경우에 보면은 이게 하나, 그리고 이게 하나. 그래서 이가 맨 처음은 2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 또 하나, 둘 해서 또 2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되는 3D 어레이가 되죠. 그 C의 쉐입을 보면은 2 곱, 2, 2, 3이 되고, 그리고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은 1 하면 뒤에 생략된 것은 여기 있는 말만 똑같습니다. 앞에의 경우와 또는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것을 보여달라 하는 거죠. 두 번째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가 있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형식이 되니까 마지막 것만 두 번째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다음에 로우를 보려고 할때 B에서 로우만 보자. 그러면 로우를 뽑아주는 거죠, 그죠? 뽑아주는 것은 B가 어떤 거였나요? 위에 있죠? 지나왔죠? 여기 있네. 여기서 로우만 보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다섯 개를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게 요거입니다, 그죠? 다음에 B다 플랫. 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하나로 합치란 말입니다. 플랫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이걸 2디멘셔널한 어레이를 1디멘셔널한 어레이로 바꿔달라. 그것이 플랫입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플랫해서 쭉 나열되죠. 이걸 그냥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옆으로 수평으로 쭉 나열해서 보려면은 이렇게 보면 엘리먼트 뒤에다가 콤마를 찍어주면 됩니다.